하우스에 심어놓은 고추 줄뜨기 네번 해주고 있습니다. 요건 첫 번째 감아준 거, 요거는 두 번째 감아준 거, 요거는 세 번째 감아준 거, 오늘 네 번째 감아주고 있습니다. 키가 거의 네 키만에게 하우스 고추는 자랐습니다. 왜 이렇게 무럭무럭무럭 자라는지 별로 거름도 안 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고추는 무럭무럭무럭 자랍니다. 약을 별로 안 주니까 이게 언젠가는 병이 날 것도 같은데 고추고랑이 요거는 엄청 넓게 심었고요. 넓게 심은 자리에 하고 요거는 엄청 넓게 심었고요. 고추고랑을 넓게 했고요. 요거는 그래도 약간 좁게 했는데 어떤 게더잘 되나 실험 중입니다. 그런데 달링기는 좁게 한 쪽이 훨씬 더 많이 타닥타닥타닥 달렸습니다. 넓게 심는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닌가 봅니다. 이론상으로는 넓게 넓게 띄어서 심으라고 그랬는데 달린 거는 좁게 심어도 엄청도 주렁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. 좁게 심은 고랑이 더잘된것 같습니다. 내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지금 좁게 심은 자리인데 엄청도 많이 잘 됐습니다.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고랑도 득득득득 고랑 득득득득 내주는데 10분밖에 안 걸립니다. 오늘 오후 시간은 산악회 산행 다녀와서 장덕리 집으로 들어와서 요거 일했습니다. 엄청도 재밌어요. 가운데 고랑 호미로 득득 긁어주는데 10분 걸리고 줄 띄워주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그래서 반밖에 못했는데요. 영상 찍고 이제 오늘 하루 일 끝합니다. 밖에는 비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해바라기가 다 쓰러졌고 그랬습니다. 해바라기 꽃 핀거와 아직도 루드베키아는 씽씽이 있고요. 집에는 별일이 없답니다.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비는 그래도 엄청도 많이 내린 것 같아요. 오늘은 고추 줄뜨기 네줄 했습니다 하고 인증샷 남깁니다. 찰칵 영농일지입니다. 나의 우리 집 하우스 고추 영상 찍으며 찰칵 줄뜨기 네번 해준 날 하고 기어 고추 주렁주렁 열렸죠? 달렸죠? 요게 붉을까요? 안 붉을까요? 저도 궁금하답니다. 영상 끝!